제거 못하는 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더클린워시입니다. 이거는 화재 세탁으로 맡긴 거예요. 프리 먹은 옷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가 왜 화재 세탁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재가 나면은 그 연기 속에서 끓음이 옷에 달라붙기 때문에 그 끓음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묻어 있어 가지고 색이 변하든지 그런 현상 때문에 세탁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해도 냄새를 맡아보면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원천적으로 끓음이 제거가 덜 됐다는 게 이 옷들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맡긴 옷들인데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냥 편리하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퍼 종류예요. 이게 화재가 났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끓음이랑 열을 먹지 않고 끓음하고 냄새 제거 때문에 맡긴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탄내가 조금씩 나요. 이거를 제거를 거의 95% 이상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거 못하는 데가 많아요. 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빨거나 이게 물이 닿으면은 뻣뻣해지고 나중에 되면은 갈라지고 부서집니다. 그럴 때는 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수용성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기름으로 가야 이 뻣뻣한 감이 없어지고 이 드라이 용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빠늘지는 말아주세요. 사고입니다. 보건도 힘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은 멀쩡해요. 근데 이제 끓음이나 냄새 때문에 의뢰한 거예요. 이거는 실크 원피스인데 이렇게 검정 자국이나 냄새 때문에 맡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의류에 열이 강한 거는 불가능해요. 이게 원단이 완전 손상되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렇게 탄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건 열이 많이 먹은 거예요. 이거는 복원이 안 되니까 보상을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혼방 제품인데 동물성이랑 식물성 섬유가 합친 거예요. 여기가 붉은 자리가 열이 먹은 자리예요. 복구가 불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냄새가 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면 끓음을 없애야 돼요. 끓음 때문에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히 제거를 하려면은 진짜 전문점에 맡기시는 게 나아서요. 화재 세탁 같은 경우에는 보험 회사마다 그 보험사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험사는 저렴한 대로 맡기겠죠. 좀 깔끔히 나오고 싶으면은 소비자가 직접 맡기시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영수증을 제출을 해주면은 보험회사에서 세탁업자한테 확인 전화 받고 비용을 그분한테 지출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게 내용연수라고 뭐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의류 수명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명대로 보상을 해드려요. 프로테이션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개월이 지났다 그럼 95%, 1년이 지났다 60% 정도 뭐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드려요. 이게 옷마다 다 틀려요. 내용연수가 4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년 된 차를 사고 나가지고 폐기하면은 새 차를 사주진 않잖아요. 이게 감가 가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려온 그 프로테이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지급을 해드리죠. 만약에 집에서 내가 세탁을 직접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전문 업체한테 맡겨야 돼요. 뭐 개인은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디 세탁소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격 특정한 대로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더클린워시다 하면은 아 여기는 전문 세탁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내가 집에서 처리할 테니까 달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지급을 안 해줍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까 보험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먼저 확인하시고 다른 보험을 들었어도 그 안에 화재에 관련된 거가 있나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에 겨울 때 캠핑이랑 캠프파이어 많이 가는데 탄 냄새가 날 거예요, 옷에서.
그런데 맡기시기는 아깝고, 그럴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다가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걸어놓으면 70%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100%는 제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가시는 분은 시즌 끝나고 나가지고 집어 넣어놓을 때 맡기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